불스워너 3기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진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수입차 와이퍼 이거 와가지고 사용기를 이제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기존에 좀 설명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손쉬운 와이퍼 체결 방식, 뭐 코팅 닦임성 좋다고, 그다음 내구성 이런 거 좋다고 돼 있고요. 그다음에 고무 종류가 CR, CR 러버라고 해서 일반 다른 고무들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일단 한 짝만 먼저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볼 거고, 이건 정품 와이퍼라서 실제로 한 4만 원, 한 짝에 한 4만 원좀 넘고요. 센터에서 교체를 하면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드는데, 이건 한 해에 2만 원 정도 가격이에요. 그래서 저렴한 거니까 한번 교체를 하는데, 여기 보니까 누구나 쉽게 끼우고 누르고 장착하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제 와이프가 와이퍼를 교체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짠!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뜯자. 설명서는 읽어봤어? 나중에 부려먹으려고 지금 가르치는 거지. 뭐 나도 안 해봤어. 오, 맞아. 그쪽 방향이야. 근데 이게 이렇게 있어. 이걸 어떻게 조립하는지 제가 그걸 봐야 돼. 아, 이걸 조립을 해야 됩니까? 거기 한번 봐봐, 어떻게 하는지. 뭘 끼워? 이거 왜두 개야? 아, 이거 여분인가 봐. 아니야, 두 개가 생긴 게 다른데? 아니,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, 거야. 그래? 이게 하나 여기 들어가 있고, 얘 여기 또 여분인가 있는데? 봐. 그래? 혹시 블레이드도 두개 있는 거 아니야? 블레이드 하나밖에 없었어? 아닌데, 하나 있었는데? 아, 그래? 거기 한번 잘 읽어봐. 근데 나 잘 찍고 있니? PT가 있고, PB가 있어. 여기는 뭐 따로 적힌 건 없는데? 아, 여기 설명서 있을 거야. 설명서 아까 떨어졌다. 아, 그걸 아씨,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어. 봐봐. 이 안에, 슉, 요거 있지, 요거. 슉. 저게 여기 걸리는 거야. 아, 아파. 자, 다시. 이렇게 해서, 여기 껴. 아, 딸깍 된 거야. 지금 이게 딸깍이야. 그 옆에 여기 뭐 빼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뭘 빼야 돼? 이거? 빼세요. 좋았어. 물을 뿌려서 이제 테스트 해볼 건데요. 이제 운전석 쪽에 있는 건 이제 교체한 이지플랫 와이퍼고요. 왼쪽에 있는 거는, 조수석 쪽에 있는 거는 그냥 벤츠 정품 와이퍼입니다. 일단 물을 먼저 뿌리고요. 오. 둘 다, 이런 느낌이구나. 아이고. 옆차에, 죄송해요.
네. 뭐 지금 여기서 봐서는 육안으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지금 물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뿌려. 뿌리라고. 내가 와이퍼지를 시원하게 해줄게. 오오오오. 자, 지금 보니까 왼쪽 거는 지금 바꾼 거고요. 내가 한 거 아닌데 지금 자동으로 제가 물의 양을 그 센서를 감지해가지고 빨리 움직였어요. 보니까 왼쪽 거는 저분 열심히 하시네요. 왼쪽 거는 가른 거고 지금 바꾼 거고 오른쪽 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. 하고 계신 어떤가요? 두 개 차이가 있나요? 지금 두 개 차이가 있어 보여요 지금? 없어 없어. 없잖아. 어디 가도 모르겠는데. 그래요? 우리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죠?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죠?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성능은 훌륭한 걸로. 그 지금 우리 아깝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이 접어 모셔놨다가 다음에 저희 와이퍼가 다 되면 그때 쓰는 걸로. 차이가 한 대도 없어. 없어? 알았어요.